한번 이제 보기만 봐도 이거 어떤 문제구나라는 게 바로 좀 파악이 되죠. 예, 어떤 문제예요? 관계사에 대한 문제죠. That, who, which, whom이니까 관계사입니다. 자, 그럼 관계사만 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이거는 관계사 문제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특히 빈칸 앞에 한 보고 플레이어스 후 하면 틀립니다. 다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많은 스포츠 캐스터들이, 많은 그 스포츠 방송 진행자들이 믿어요. That ER을 fighting between players.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들 간에 싸우는 것이 라고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간에 싸우는 것.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선행사가 되니까 지금 구나 절은 뭘로 받아줍니까? 구나 절은 위치로 받아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위치 갈수 있겠네요. 그리고 they feel happen too often. 뭐 그들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거. 뭐 이것은 뭐 한다? Mind the sports of hockey. 뭐 하키 정신을 망친다라고 지금 내용 챙겨서 가면 되겠네요. 특히 그 A 같은 경우는 이건 왜안 됩니까? 콤마 플러스 대서 이제 안 되니까. 그 that 나오는 거는 in that 이런 것만 좀 허용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안 된다. 그리고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후도 안 된다. 얘는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치가 있다는 점이 주어 동사 They feel happens to open. 그래서 뭘로 하셨어요? 훔으로? 만약에 이거 훔을 지문하시면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일단은 그 타동사가 없는데요. 그쵸? 위치 뒤에 문장성들이 다 안전하게 와도 위치 뒤에는 불완전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훔은 안 되겠죠. 오케이. 네, 제 질문은 관계사만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야. 지난번에도 이거 관계사 때문에 시간 엄청 먹었었는데. 네. A가 주어고 필이 동사고 네. 위치 다음에 그럼 뭐가 불완전해서 위치일 거고 위치 뒤에 문장에서 요거요? 요거 요렇게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삽입 밖으로. 위치 그 묶이는 그 절이 그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랑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접속사 역할 하나 됐고, 그들은 느낍니다. 뭐가? 그것이 일어난다고 너무 자주 그것에 해당하는 거랑 and랑 합쳐서 이제 위치가 된 상황이죠. 드시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격인데 얘는 사람이니까 아닌 걸로. 오케이. 그 관계사를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딱 그 하셔야 되겠고,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푸실 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 생각이 플로우 보면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이렇게 푸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 시험장에서는 그러면은 안 돼요. 네. 오케이.